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돼 있으시다면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지난 3, 40년 동안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제가 도쿄에서 근무하던 그 버블 시대에는 저희와 똑같다는 우리가 더 했다니까요. 일본과 같은 장기 구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트러스트원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대표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산 구조에 관한 리스크 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구조 리스크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요 우리나라가 부자예요. 네. 2021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네. 주요국의 그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PPP 환율로 계산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고요.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예요. 그리고 일본이 50만 달러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더 프랑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일본보다 네.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8%고 금융자산이 22%. 네. 근데 그 미국이나 일본은 부동산이 30 내지 40%고 네. 금융자산이 60 내지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반대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제가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땅 넓이는 네.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네.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예.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약 4분의 3이더라고요. 이 말은 맞비교는 어렵지만 네. 우리나라 땅 한 평이 일본 땅 3평 팔아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 그 일본도요. 네. 제가 1980년대 일본에 우리보다 훨씬 버블이 심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네. 지오다쿠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서울의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캐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예. 거의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네. 그게 30%에도 떨어진 네.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 이제 집값 떨어진 지 한 7, 8개월 되잖아요. 네. 한 20%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황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순환적인 불황이 있고 장기 구조 불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3, 4년 떨어지다가 다시 슬슬 회복하는 것이 순환적인 불황이고 일본처럼 20년, 30년 계속되면 장기 구조 불황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한 30년 사이에요. 60%였던 거가 30%에도 떨어진 이유 몇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비중이 줄겠죠. 예.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 올렸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요.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베이비붐의 그 크기가 우리가 일본에 거의 두 배쯤 돼요. 우리는 100만 명씩 28년 동안 났거든요. 그게 지금 20만 명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일본은 지금 줄어서도 우리는 0.78명인데 일본은 아직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집만에 끝나고 나면 쇼크가요. 훨씬 우리가 일본보다 심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 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빈집이 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집 공짜로 살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그 도시 청년들이 지방으로 슬슬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시화율이라는 게 몇 퍼센트냐면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이에요. 91%.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대거든요. 안 멈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금융자산에는 포함이 됐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비중이 이렇게 줄었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본과 같은 장기 구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우려하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 또 하는 얘기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도 어떤 지역은 네. 아직 떨어지지 않고 네. 굳건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다 이래가지고 똘똘한 한 채 해서 막 몰렸단 말이죠.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거든요. 네. 서울은 좀 모자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의 노인분들도 서울의 노인들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어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학군의 문제라든지.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예, 시간의 문제고 그 일부 예외를 가지고 부동산이 앞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 보면은 그 자녀들도 네. 돈들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네. 우리가 그 조그만 집에 분가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에서 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되는 네.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또 큰 집 성향으로 바뀐다 이러는데 그런 예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저는 오히려 이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자녀들을 내쫓아가지고 독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아, 이게 일본에도 네. 그런 많거든요.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은데 네. 문제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결혼시켜서 분가시켜서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네. 재개발 아파트들 나오면서 35층, 50층 막 엄청나게 위로 올려요. 네. 근데 이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나중에 노후에 살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고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죠. 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 다 떠나 한 3,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00세인이 8천 몇백 명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런 데 사셨는데
지금 100세인의 절반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예. 75세를 전후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요. 예. 75세가 되게 되면은 예, 여기저기 이 일본어는 그걸 개호라고 그러고 우리는 간병 돌봄이라고 그러는데 간병 돌봄을 받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누가 나를 돌봐줄 건가를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소위 돌봄 난민,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곧 닥칠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조사해 봤더니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에서 지난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이고 세상 떠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발표는 공식으로 안 하는데 약 3만 명 정도가 매년 고독사를 한대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 처음 발표한 게 500명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작년에 3,37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그 일본에서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대요.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층이어야 돼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별이었거나 이미 위치는 좋더라도 고층화돼 있으면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 데래요.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전체 갖고 있는 일본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체 우리나라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3년 전에 63%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십시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에 이 나이별로 저축액분지의 부채 비율을 보면은 일본도 우리나라도 20, 30대, 30, 40대는 한 200% 가까이 돼요. 근데 일본은 퇴직할 무렵이 되면은 한 4, 5% 정도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빚도 없는데 뭐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저축액분지 부채액이 60세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50%가 그냥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만약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하우스포 주택 빈곤이 되는 거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부동산은 불패였고 재테크를 하겠다고 투자를 하겠다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주식 이런 건데 펀드 이런 거 손해를 엄청 봐요. 그거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마이너스 몇 퍼센트씩 되고 그거 그냥 막 잉잉 울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아니겠습니까? 지난 3, 40년 동안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제가 도쿄에서 근무하던 그 버블 시대에는 저희와 똑같다. 우리가 더 했다니까요. 장기 구조 불황이 오게 되면 뭐냐?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항으로 볼 때 저는 부동산에 관한 한 장기 구조 불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최소한 빚을 얻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이고 저도 오늘 저 집에 가면은 제 자산 구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강창희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금융 자산의 비율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